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엔 106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NMR 프로젝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으로 NMR하고 MRI 한다는 거죠. 전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거에 대해서 좀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했는데 그게 이미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포함해서 조금 하다가 요 CPU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CPU는 이제 라즈베리 경우에는 ARM 콜텍스 기술로 시스템 온 칩 SoC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요들은 전부 NMR 타스크, NMR 갖고 뭘 하느냐, 또 NMR을 운전하려면 어떤 순서로 뭐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다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오던 게 이제 웹 앱인데, 그게 지금 현재 살짝 서 있죠. 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하고 CPU,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웹 앱,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 세 가지로 어떻게든 저렇게 몰아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부터 시작을 하죠. 전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사과드리고요. 요번에 조금 시간을 좀 그걸로 뺏어야겠어요. 요건 아주 요새 디지털 시대인데 1 아니면 0 그걸 잘 섞으면 우리가 이진법 그래가지고 여러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 하나의 1이라는 상태 또는 0이라는 상태가 무척 선명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요 시간 간격이 여긴 보면은 한 500 마이크로 세컨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50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꽤 긴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이제 요거 아마 알두이노로 했을 것 같은데 요 인터넷에서 이제 영상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스코프 달아가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 200Hz로 돼 있는데 요건 그러니까 500 마이크로 세컨드 보던 훨씬 좀 긴 거죠. 그래도 요렇게 짜글짜글해요. 보면은 그게 저만의 다 헌 얘기인데 근데 한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초로 펄스를 1을 만들어 본다 하면은 요렇단 얘기죠. 그때 이게 이미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켜지고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슬그머니 켜지죠.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는. 그리고 또 켜져서도 뭐 이게 1인지 아닌지 뭐 긴가민가 뭐 쭈글쭈글하죠. 막 아주 웃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꺼질 때도 두리뭉실 슬쩍 꺼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켜지는 시간하고 켜지는 높이 그 높이를 우리가 1로 보는 거니까요. 디지털 1로 그거를 우리가 요것분의 요거 이게 시간분의 높이니까 어떤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슬로우 레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저번에 요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번거 제가 다시 보니까 슬로우 레이트. 네.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탓이 아니고 하드웨어 탓이다. 또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에 클락, 시스템 클락을 무지하게 빨리 한다면은 그걸 뭐 몇 개 모아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깨끗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요 슬로우 레이트가 늘 있다는 거, 갑자기 켜지고 갑자기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 간격이 아주 짧을 때는, 그리고 시간 간격이 정말 짧게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한 몇 개를 모아서 하나 킨 것처럼 만들면 그럼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빠른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막대 자석인데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력선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역선 또는 매그네틱 플럭스 뭐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죠. 아무튼 요거는 요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원자핵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고, 원자핵 하나 전자 하나, 요게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죠. 마치 자기도 자석인 것처럼 원자 핵이. 그걸 우리가 지만 효과라고 부르죠. 그런 현상을. 그리고 요거는 고전적으로 설명하면 잘 안 돼요.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거에 이제 하나의 간단한 예는 뒤쪽에서 좀 보이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요 지만 효과라는 말을 통해서 원자핵이 자석 안에 있으면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한다. 자석같이 행동한다. 그거 지만 효과라고 부른다. 그것만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자 딱 꼴랑 하나만 자석 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경우에 방금 봤던 물을 좀 넣으면 그게 되죠. 물이 H2O니까 수소 원자 두 개, 파란 공들. 그것들을 넣으면 수없이 많은 원자 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들은 전부 자석이, 자석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에 우리가 공명 조건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요거 했던 얘기니까 우리가 물을 따로 시험관에 넣어서 자석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MRI에서는 이제 우리 몸을 직접 그 자석 안에다 집어넣죠. 굉장히 많은 수소 원자핵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작은 자석으로 행동한다는 게 방금 본 지만 효과잖아요. 이것도 한번 여러 번 얘기한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이렇게 자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쟤네들의 원자 핵들은. 그리고 아마도 몰의 단위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 핵 스핀들이 자유 세차 운동을 한다. 이것도 바로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이 세천동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요 긴 말을 라모와 진동이다고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 근데 어쨌거나 요 자석들이 코일 안에서 움직이면 그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불이 켜진다는 얘기죠. 물론 굉장히 약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NMR 신호 또는 원자 핵스핀에서 나오는 신호 라고 얘기를 하죠. 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아마 우리 경우에는 대학원 가서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교과과정이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NMR 신호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 얘기도 차츰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좀 보고. 그러니까 결국 물질은 모두 원자핵하고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핵 스핀은, 원자핵 스핀 요거, 요거는 물질의 정보, 즉 전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뛰어난 센서이다고 제가 한번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약간 그 비유가 되는데, 끈끈한 꿀을 원자핵 스핀이란 놈이 라모와 진동을 하면서 이게 휘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끈한 꿀은 휘젓기가 더 힘들고, 뭐 덜 끈끈한 거는 휘젓기가 쉽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휘저어 보면, 아, 이 꿀이 이만큼 끈끈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 액체의 점성을 이 NMR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점성 측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들은. 그래서 요거를 요런 그 꿀에 대한 비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이겠죠. NMR로, NMR 신호를 얻은 걸로. 그리고 그때 그 실험했던 장치들을 러셀 베리안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내고 베리안이라는 NMR 회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쓰는 많은 NMR 그 상용 제품이 베리안께 많죠. 지금은 어디 합병됐다가 없어지고 뭐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 후에, 2차전 후에 독일에서 그 양반이 나치 독일에서의 또 친구래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이제 그 유보트 잠수함 타던 장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브루크라는 NMR 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걔는 아직도 살아있고, 걔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방금 전 그 노벨상 받을 당시에는 이런 방법은 아니었는데, 그 후에 개선된 방법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 디지털 펄스를 하나 만들면은, 요거는 천상 좀 안 이뻐도 써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사실은 펄스잖아요. 근데 요걸 만드는 방법은 그 디지털 펄스하고 켜고 끄고 여기다가 연속되는 펄스를 합하는 거예요. 믹스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연속되는 펄스가 켜지고, 여기 어디선가 꺼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펄스죠. 그것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요 펄스란 놈은 요 단일 주파수 외에도 요거를 프리에 변환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파수를 한 번에 줄 수 있으니까 좀 개선된 방법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검증을 했었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송신한다 그러죠. 요 펄스를. 그거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 하는 행동을 한 개만, 딱 한 개만 갖다 보면은, 물론 이제 자석이 있어야, 방금 전에 지만 효과에 의해서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하니까 얘를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거죠. 빨간 막대를. 걔가 펄스를 하나 받으면, 맞으면 이렇게 탁 자빠졌다가 요 자석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완한다 해서, 지금 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들, 요 부분의 동작이, 행동이 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핵스핀이 자석으로 생각해야 돼요. 쟤도 하나의 자석으로. 이 밖에 있는 자석에 의해서 이미 지만 효과에 의한 자기도 자석같이 행동하니까. 요 그림이
조절이 안 돼서 조금 기다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은 각각 다른 좌표계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펄스를 받고 탁 자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돌잖아요. 그러면 자빠질 때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차 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서 또 얘기할게요. 왜 세차 운동이 뭐고 왜 하냐 하는 거. 아무튼 간에 뺑뺑 돈단 말이에요. 꿀을 휘젓듯이 뺑뺑 도는데 요 파란 선은 그 뺑뺑 도는 거하고 같이 돌면서 본 입장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전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다 하나씩 자세하게 했었어요. 옛날이 래파야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요 행동, 파란 선의 행동은 우리가 볼 때 그거하고 같이 돌면서 보는 거예요. 회전 좌표계하고 같이 돌면서. 반면에 요 빨간 선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어린이 놀이터 가면은 애들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주는 그런 근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올라타서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는 거하고 그 근에서 내려가지고 도는 판에서 내려가지고 보는 거하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지 좌표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돌아가는 판은 도니까 회전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있는 아이한테 너 앉아 일어서를 시켜보면은 그 판 위에 우리도 올라타가지고 걔가 앉고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냥 앉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판에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정지 좌표계에 와서 그 아이가 앉고 일어나는 걸 보면 걔가 돌면서 앉고 일어나잖아요. 마치 요 빨간 선 궤적처럼.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정지 좌표계에서 기술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회전 좌표계에서 기술을 하죠. 그거에 대한 그 좌표를 정확히 계산하는 거는 사실 MRI 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나를 보고 이 신호를 갖고 그 그림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의 좌우가 바뀌면은 수술할 때 반대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지금 얘기한 회전좌표계와 정지좌표계. 회전좌표계는 꼭 회전은 아니겠죠. 걔도 그냥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운동하는 좌표계와 서 있는 좌표계 간에 어떤 좌표점을 환산할 거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안 할게요. 필요할 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을 펄스를 보내면은 그 뺑뺑 돌고 있는 원자 X핀을 더 세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돌면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돌다가 세게 돌면 이게 자빠지잖아요.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개념에서. 근데 그거를 같이 돌면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자빠지는 걸로만 보이겠죠. 이 파란색 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같이 돌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회전 좌표계에서 보는 거고, 이 빨간 선은 밖에 나와서 우리가 정지 좌표계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찰의 포인트가 다른 걸 지금 한 그림에다 넣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획 돌려주면은 펄스를 갖고 잠깐 동안 획 돌려주면은 자빠지는데 그 자빠지면은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발전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그래서 아 이게 크다란 자석이라면 당연히 여기 전기가 나오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근데 그 원자 X핀들은 무지 작잖아요. 그렇지만 또 숫자가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프리 앰플리파이어 이런 걸로 전단 증폭기를 증폭하면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기의 신호가 나오죠. 근데 그거는 방금 전에 봤던 이 꿀을 휘젓듯이 이 꿀 휘젓는 거랑 이 빨간 막대기가 휘젓는 거랑 뭐 비슷하잖아요. 저거를 양자역학적이 아니고 그냥 고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꿀에 해당하는 게 이 원자핵들의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니까 그 전자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로 봐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로 얘기하니까 요 컴퓨터에다가 여기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신호를 한번 받아본 거예요. 뭐 파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 신호는 우리가 이제 NMR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 치는 거는 이게 살짝 그 공명 조건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공명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공명 조건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물결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신호로 나와요. 그걸 우리가 Free Induction Decay FID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제가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글자를 써가면서도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Free에 변환하면은 여기 막 잘 안 보이는데 FT라고 썼거든요. Fourier Transform. 즉 이 진동하는 얘네들의 그 주파수 성분만 보는 거죠. Fourier 변환을 해서 그랬더니 딱 한 성분 거의 한 성분이다. 물 하나 물의 수소 원자만 봤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해가 돼요. 더 좋은 방법은 요거 만들어가지 한번 해보면서 고민하면 더 금세 그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정도가 아마 제법 자세하게 얘기한 걸 거예요. 요걸 해본 또는 만들어 본 사람이 그냥 실험만 해본 사람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아있는 공부는 아니고 특히 실험 물리학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실험하고 막 논문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만드느라고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계속 가지를 못했죠.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허던 것들 하여튼 저는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IoT 사물 인터넷으로 만드는 거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이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죠. 그래서 라즈베리하고 알두이노 쓰는 거를 우리가 초딩 버전이다 얘기했고 그거는 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만큼 더 쉽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걔네들이 알아듣긴 좀 어렵거든요. 또는 유치원서부터 시작하면 더 좋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빨리 올 거예요. 생각보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인공지능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다음 정도 세대에는 아마 유치원 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최소한도.
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엔 106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NMR 프로젝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으로 NMR하고 MRI 한다는 거죠. 전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거에 대해서 좀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미지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포함해서 조금 하다가 요 CPU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CPU는 이제 라즈베리 경우에는 ARM 콜텍스 기술로 시스템 온 칩 SoC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요들은 전부 NMR 타스크, NMR 갖고 뭘 하느냐, 또 NMR을 운전하려면 어떤 순서로 뭐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다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오던 게 이제 웹 앱인데, 그게 지금 현재 살짝 서 있죠. 네. 지금이 그냥 집중할 수 있는 20-30분은 훨씬 넘어갔는데 제가 또 잔소리 조금 할게요. 제 생각은 이제 지금이 이제 106번째인데 뭐 108번뇌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108번뇌 전에 한번 훑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 복습하는 거죠. 그 하던 웹 앱, 애플리케이션, 뭐 프레임워크,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요 108번뇌까지는 좀 한번 쫙 그냥 전체를 좀 보고 좀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저기 파워포인트로 한 20장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옛날에 했던 얘기들이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 그거 한두 페이지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빨리 지나가면서 이건 다음에 할 거다라고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헌 얘기죠. 그러한 우리가 디지털을 갖고 뭐 컴퓨터죠. NMR에서 필요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다. 방금 전에 한 얘기가 요 수원재 얘기 자석 안에서는 자기도 자석, 지만 효과, 그리고 요 자석에 의해서 뺑뺑 돈다고 그랬잖아요. 세차 운동. 그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 다 헌 얘기예요. 근데 108번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100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그 얘기를 언제 했나 잘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훑고 그리고 또 다시 프레임워크니 뭐 자바스크립트니 이런 것도 좀 해나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정이 이 원자핵 자석으로 행동하는 원자핵을 탐지하는 거나 이 레이더 로 뭐 물체를 탐지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행동을 보면 뭐 전파를 보내고 반사되어오는 전파를 받아서 그 시차에 의해서 아 얘가 얼마나 빨리 어디로 가고 있구나 뭐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 다 알아내잖아요. 그게 레이더잖아요. 물론 물속에서는 전파가 안 되니까 음파로 하죠. 그래서 고깃대들 찾을 때 뭐 어근 탐지기라고 그러나 그런 건 음파로 하죠. 이거 뭐 전파로 해도 되고 음파로 해도 되고 또 레이저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뭔가를 보내고 그게 되돌아올 때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원자핵과 또 그 원자핵 주변의 전자들을 추측하는 방법이 똑같이 여기서도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하고 그 장치들은 레이더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이거는 오늘날 이제 뭐 5G의 뭐 기지국이니 이런 것들 거기서 물론 디지털 통신을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테나에 해당하는 걸 우리 이제 코일로 했고요. 이거는 라스베리로 하면 딱 되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억대가 들어가는 또는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로 라스베리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런 걸로 확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프로젝트 알두이노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엮는다면은 이렇게 CPU 라스베리 같이. 근데 요거는 CPU라고 안 그러고 SOC 시스템 온 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요 입출력 핀을 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건 옛날 우리 뭐 윈도우 컴퓨터 이런 데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그 프린터 단자에 프린트로 나오는 그 신호들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좀 너무 번거롭고 좀 노력할 만한 가치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라스베리 이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가지고 등장하면서 뭐 비글본 블랙이니 뭐 아두이노니 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좋다는 건 이제 성능도 쓸만하고 싸단 얘기죠. 뭐 수십억이 아니고 수억 수십억이 아니고 몇만 원이니까 아 이거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노력을 퍼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사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해외에서 하는 것들을 쭉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뭐 몇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NMR, MRI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만 갖고 아주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에는 전문가들이죠. 근데 NMR, 즉 과학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를 결국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채널의 이름을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촌스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저 통일이 되고 만주까지 되찾고 그때쯤 중국은 아마 지리멸렬이 될 거예요. 거의 100%.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뭐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면 더 이상 이렇게 돈 주고 사오거나 뺏기거나 할 게 없죠. 우리가 맨 앞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기술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시대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인공지능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하여튼 과학 없는 기술로는 할 수가 없는 시절이 곧 와요. 아주 빨리. 아마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 세대 안에서 그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굉장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인생의 뭐 끝무렵에 와 있지만은 저렇게 나이 많아 보이지 않죠, 혹시? 이제 거의 끝무렵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법 전문가니까 제가 좀 요거를 좀 그 경험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CPU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탐지하거나 원자핵을 탐지하거나 다 되거든요. 다음에 그걸 좀 제대로 하려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아두이노 뭐 이런 것도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임베디드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내장돼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냥 MCU하고 다른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MCU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그거 하면서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답게 정확하게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가 제가 요 NMR 타스크란 말을 붙여봤어요. NMR에서 어떠한 타스크들을 해야 NMR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냐 또는 MRI라는 걸 할 수가 있냐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한 페이지 정도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당연히 뭐 우리 집에서 TV 볼 때도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의뢰. 가서 저는 옛날에 텔레비 볼 때 다 손으로 가서 돌렸어요. 리모컨이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말하자면 인터넷 리모컨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웹 앱 이런 거를 안 생각할 수가 없죠. 시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요 얼마 전까지 요 웹 앱을 어떻게 만들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거나 어떤 작업 틀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면 언어 랭귀지 그 컴퓨터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거나 아 근데 그것만 갖고는 또 충분하지가 않구나 규모가 커지면 자바가 또 필요하구나 뭐 그런 얘기들 쭉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맹랑한 놈이 돼서 잘게 토막을 내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 멈추고 108번째 영상까지는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거를 좀 해야 우리가 조금 또 다른 시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가장 옵티마이즈라 그러죠. 하기 위해서 IoT 사물 인터넷 그 장치들을 요거 저거 다 찝적거리는 거예요. 일부러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찝적거리는 건 아니고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저렴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돈 주고 수십억을 주고 사는 그런 병원에 있는 MRI 같은 성능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저 요 비글본 블랙을 지금 한 절반 뭐 하여튼 좀 하다가 지금 멈춰 있고 또 딴 거 찝적거리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딴 거 찝적거리는 거는 말 나온 김에 아 이래서 자꾸 시간이 초과를 해요. 요거였었죠. 아예 입출력을 그 저 고주파로 할 수 있게 라디오 주파수 RF로 할 수 있게 이렇게 RF 단자가 있는 보드를 하나 진큐 칩이 을 쓰는 그런 보드를 하나 또 선택해서 요거는 또 그 우리가 그 인터넷 할 때 이제 말 나온 김에 요거 조금 더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쓰고 인터넷 삼총사라고 부르는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이런 것도 다 또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계속 가다 또 이게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요거는 요 얘기는 끝낼게요. 아무튼간에 요 우리가 NMR을 하기 위한 타스크들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런 CPU, SOC의 관점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그걸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보고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거를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 지금이 106번째인데 108번째 가기 전까지 좀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웹 앱은 좀 잠시 쉬고 있죠. NMR 타스크에 대해서 어떠한 그 타스크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나 사물 인터넷 갖고 NMR이나 MRI 할 때 그걸 이제 좀 보편적으로 요 보편적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여기에 주어진 타스크들은 대부분의 인스트루먼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또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테이션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하거나 그걸 갖고 NMR, MRI를 하거나 아주 보편적인 절차예요. 꼭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씩 흘러가는데 그냥 한꺼번에 나왔네요.
그냥 하죠. 그 절차를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그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 둘로 나눠서 이렇게 위에 쪽은 송신, 트랜스미팅이라고 그러죠. 방금 전에 봤던 레이더에서 이제 전파를 내보내는 거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우리 그 레이더하고 다른 게, 레이더도 결국은 그 위치 같은 거 이렇게 뺑뺑 돌면서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다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신이 되겠죠. 수신 과정이라고 같이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송신과 수신, 트랜스미팅 하는 거하고 리시빙 하는 거, 송신, 수신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것들의 자세한 거는 그 방금 전에 뭐 이것집적 저것집적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 장치들을 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조금씩 또 언급을 더 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여기서부터 다음번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fast forwarding 막 빨리 돌려가지고 아 다음번에 이런 거 할 거다 하는 거 식으로 아주 빨리 끝내서 요번 거는 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아주 빨리 다음번에 할 내용들을 이왕 준비한 거니까 fast forwarding 해가지고 할게요. 그러니까 정신 사납지만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거니까 드디어 이제 양자역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실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보고 고전적 관점으로 다시 와서 그 원자핵 스핀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요 자석의 자장 방향으로 움직인 요거를 정렬되는 거를 우리가 이완한다고 얘기를 하죠. 릴렉세이션. 그래서 그 이완 시간 두 가지 이완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저 지만 효과. 지만 효과가 꼭 이렇게 연구 자석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석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석으로 해도 되고 또 초전도 자석으로 해도 되고 요 초전도 자석은 제가 쓰던 거예요. 2억 3천 걸렸어요. 이거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자석을 써도 마찬가지고 그 원리는 NMR이다. 이건 이제 MRI 자석인데 이거 병원에 쓰는 실제 쓰는 MRI예요. 우리는 NMR 센서라고 만들고 영상 코일을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 방향인데 요 자석 양쪽에다 하나씩 놓으면 되겠죠. MRI 센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긴 간단한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라스베리에다가 아두이노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커넥터를 꼽아가지고 여기서는 좀 마스터로서 주인으로서 큼직큼직한 일을 하고 요건 슬레이브, 마스터 슬레이브 얘는 좀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아 그때 이제 요 드디어 이제 요 우노 외에 또 이제 동원한 게 저기 알두이노 듀에 알두이노 듀에를 또 동원을 했었죠. 이 얘기 했던 거잖아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알두이노 조회를 동원해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초딩 버전 치고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것도 쉽게 만들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요걸 이제 초딩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암 콜텍스가 들어왔으니까 암 콜텍스의 가장 M0,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M3, 그거 이제 여기에 오면 되잖아요. 요 M3는 그러니까 요 인스트럭션 세터하고 요 추가되는 거, 그게 보니까 무슨 어드밴스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들이다. 또 빗필드 매니퓰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두 개가 중요한 포인트죠. 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제너럴 데이터 프로세싱, 일반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다. 그리고 IO 입출력을 관장한다. 요거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게 요 듀엣 보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DSP 기능이 또 추가되면은 그게 이제 요 M4니까 패스트 포워딩 한다고 하고, 제가 시간을 더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걸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야 돼요. M4를 빨리 못 찾아와서, 예, 네, 요 M4죠. 그래서 요 분홍색하고 노란색 인스트럭션은 이제 DSP 기능들을 추가시켜서 TI 보드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앞에서 펄스를 깨끗하고 예쁜 펄스 보는 게 바로 요 TI 보드죠. 그리고 요 TI 보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자계산기를 내놔가지고 엄청 놀래켰어요. 그래서 이런 주판을 하던 시절인데 요 주판하고 전자계산기하고 막 시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놀래켜준 회사죠.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래서 그 회사 거를 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시퀀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그거에 이제 시작에 해당하는 스핀 에코라는 거. 그러니까 펄스를 하나 주면 신호가 나오고 또 하나 주면 얘가 이제 그 메아리를 만들죠. 그거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그 스핀들이 움직인다는 원리를 이제 한번 좀 제대로 네, 조금 또 맛을 더 보는 걸로. 그래서 펄스 시퀀스라는 거에 입문에 해당하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MRI에 그 여러 가지 뭐 뼈도 찍고 피도 찍고 핏줄 뭐 살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찍으려고 그러면 뭐 심장도 벌렁거리는 거 찍고 이러려면은 이 펄스 시퀀스 굉장히 기기묘묘하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 어떤 회사에서 나온 MRI든 간에 돌릴 수 있게 소프트웨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브로커 방정식을 또 써서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해서 요 펄스 시퀀스라는 것도 좀 제대로 보려고 그래요. 많은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라스베리 알두이노로 시작했는데 요 라스베리가 그런 펄스 시퀀스들을 요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알두이노에다가 로드 시키고 또 돌리고 하는 것들을 얘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알두이노 갖고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역시 이제 그 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거 요런 ARM Cortex R 리얼타임 보드를 하나 준비를 좀 대비를 좀 해놨죠. 뭐 딴 것도 좀 살펴볼 거예요, 진행하면서.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봤는데 실제 이제 그 스핀 한 몇 개만 골라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보는 걸 좀 다시 또 복습도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방금 전에 했던 요 스핀 에코라는 거는 이렇게 스핀이 움직이는 거고 신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펄스를 썼나, 펄스 시퀀스 관계하고 실제 우리 기계들은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해야 된다는 일종의 NML 타스크죠. 타스크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여러 가지 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핀 에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거, 웹 앱을 만들기 위한 이제 프레임워크, 요 익스프레스를 좀 하다가 지금 서 있죠. 그 다음에 리액트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곧장 플러터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모바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웹 소켓이란 걸 넣어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좀 쌍방향으로 대화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것도 토막을 내서 지금 그 오브젝트 중에서 컨스트럭터 펑션하고 팩토리 펑션이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 다음부터 또 조금씩 또 해나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동기식이라고 해가지고 요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또 Node.js라는 실시간 환경을 써서 하잖아요. 그 크롬에서 갖고 온 거 생각이 딱 나시나 모르겠네. 그리고 요 플러터는 그 화면 구성이 그 저 프랙탈이라는 물리학의 원리에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핸드폰 조그만데도 여러 개 화면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다. 왜냐면 벌리고 싶으면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렇게 쫙 벌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NMR 업계는 MR 업계에는 없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죠. 또 이렇게 인터넷을 써서 그 기계는 뭐 부산에 있고 뭐 우리는 저 핸드폰 들고 서울에 있고 그걸 운전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뭐 생각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웹 앱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완벽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앱은 아니고 핸드폰에 웹 브라우저를 쓰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비동기식의 Node.js를 쓰는 비동기식은 아마도 이렇게 CPU가 인텐시브한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뭐 MRI 데이터 뭐 왕창 갖다가 걔를 처리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이런 거, 이미지 리컨스트럭션하고 이런 그 CPU가 그냥 바쁜 그런 거에는 이쪽은 잘 안 맞거든요. 이쪽은 그냥 간단하게 한없이 많은 접속자를 처리하는 거 위주로 돼 있죠. 그래서 요 CPU 인텐시브한 거 할 때는 자바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바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요 프레임워크가 이런 게 아니고 스프링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한테도 필요가 하지만 그 취직하려고 그러시는 분들 또는 직업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최소한도의 도움은.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요 플러터 할 때는 언어를 다트라는 걸 쓴대요. 근데 다트가 알고 보면은 요 자바에다가 뭘 조금 더한 거래요. 그러니까 요 자바를 해놓으면은 요 다트 할 때 상당히 좀 꽁꼬로 가죠. 꽁꼬는 아니지만 쉽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C하고 C++, 뭐 저 같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그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컴퓨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방에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286도 없었죠 그때는. 그 286이라는 건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타임지에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 이런 식으로 타임지에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랬죠.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그냥 금세 이렇게 현실로 다 금세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인공지능이 그런 거 아주 빨리 다가와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거에
로까지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거저거 다 하지 않으면은 준비가 덜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거 들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들기 전에 직업이 한 번은 바뀐대요. 누구나 우리처럼 한번 뭐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지금 이런 새로 나온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자바를 쓰는 것도 좀 해야 된다는 그 얘긴 패스트 포워딩 한다고 제가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실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 말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해오고 있다로 패스트 포워딩 해서 빨리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이정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요거 하고 어떨 때는 좀 조금 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리하기를 버전 1에서 버전 4까지다. 지금 버전 2에 가 있죠. 버전 1은 안 끝났어요 아직. 그리고 요 버전 1은 초딩 버전이다 하고 제가 별명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좀 거창하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하고 의견 언제나 부탁드리고요. 특히 의견은 제가 나갈 방향을 굉장히 잡아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대로 요번하고 다음하고 다음번 그러면 아마 108번째 영상이 될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까지 요 NMR 타스크에 대한 웹 앱하고 또 NMR 타스크에 대한 MCU, 인베디드 MCU에 대한 거, 그 다음에 NMR 타스크에 대한 CPU, 또 ARM 콜텍스 기술이 들어간 SOC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훑어보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셋한 버전은 가능한 한 30분을 좀 안 넘으려고 제가 길을 좀 써볼게요. 아마도 쉽지는 않겠지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